예, 안녕하세요. 조군의 낭만공장 조군입니다. 제가 카페를 하나 개설했습니다. 오셔가지고 가격별 PC 견적표도 보시면은 3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도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죄송해요. 지금 제가 스트리밍을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채팅창에서 저를 막 부르고 있어요. 좋다, 그냥 쓰세요. 좋아요, 괜찮아요, 좋다 쓰세요. 호불호가 갈릴 뿐이지 좋다기 나쁜 거는 아니에요. 자, 죄송해요. 스트리밍 중이긴 한데요. 오셔가지고 소통 같이 하시려면 스트리밍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컨텐츠 시작을 할 거고요. 컨텐츠 중에는 스트리밍이 관련된 지금 이제 채팅글들을 못 읽어드리니까 그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은영님, 그 조탁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갈린다고 했지 안 좋다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호불호가 좀 갈리는 제품군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드군이라고 하죠. 브랜드군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순, 딱 잘라 말씀드릴 순 없어요. 자, 견적 요청하시겠습니다. 입합 제이스타 투투님, 견적 신청합니다. 저 알아봐 주신다고. 그저 어제 신나게 오버워치를 같이 하셨죠. 자, 입합님이시고요. 입합님, 지금 스트리밍 들어오셨네요. 지금 딱 하고 있었는데. 견적 중. 네. 지금 딱 들어오셨네요. 딱 맞게. 자, 일단 볼게요. 가격대는 250에서 300만 원. 아이고, 많이도 하시네. 사용 용도는 오버워치용이고요. 오버워치용으로 200 정도면 충분해요. 오버워치용으로는 200 정도면 괜찮고, 뭐 예를 들면은 뭐144 게이밍 모니터를 풀프레임 200프레임 이상을 뽑겠다라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60프레임 그냥 기준 그냥 한 32인치 모니터 정도에 한 100프레임 정도를 6대6 대전을 떴을 때 100프레임 정도를 유지를 한다고 한다면은 200, 300까지 막 그렇게 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 한번 맞춰볼게요. 가격에. 왜냐면은 이렇게 한번 맞춰놓으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냐. 나중에 나올 게임들 군이라든가 지금은 그 비디오 게임에 지금은 비디오 게임에만 있는 VR이 분명히 PC 쪽으로 넘어올 거예요. 넘어올 거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면서 미리 잡아놓는다고 한 생각도 한번 하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CPU는 7700. 야, 일단 잡고 시작할게요. 자, CPU는 7700갈 바에는 제가 뭐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3.6캡보다는 4.2가 훨씬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4.2에서 5.0까지, 4.5까지 이렇게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오버클럭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는 건데, 6만 원만 투자하면 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0.6이 올라가 버려. 얼마나 좋은가요? 좋아요. 추가합니다. 그래서 7700 케이스를 항상, 아, K를 항상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메인보드는 요청하셨던 게 박격포 아틱을 추천을 하셨네요. 이게 살짝 회색 느낌 나는 그 하얀색 보드 말하는 거죠? 네, 이놈. 그래요. 박격포 아틱이라고 있을 거예요. 아틱이라고. 그 하얀색, 그래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색깔 회색 느낌이, 이거 하얀색 아니에요. 이거 회색이에요. 회색. 이거 회색이에요. 컴맴님께서 그 아틱을 자주 쓰시는데, 보면은 하얀색이 아니라 좀 회색 계열 느낌 좀 많이 나요. 그리고 메모리는 일단은 챙겨두고요. 메모리 카드는, 그래픽 카드는 250 견적이면 헬프레임으로 갈게요. 홀프레임, 헬프레임. 웃기장님,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영상에 그 사진을 같이 답글로 달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보고 그 제품을 구별하시라고. 알아요. 홀프레임인 거 알아요. 근데 저는 헬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사실 헬프레임인 줄 알았어. 근데 아는 동생이 형 그거 홀프레임이야. 창피해라고 해가지고 욕은 할수 없고 그래 홀프레임 나도 알고 있었어라고 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헬프레임입니다. 저는 헬프레임이에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요. 960 에버로 추천해 드릴게요. 960 같은 경우는 프로도 있어요. 프로도 있는데 프로가 살짝 더 좋아요. 살짝 더 좋긴 해요. 근데 지금 그 다나워 쪽에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960 에버로 잡을게요. 기간은 250기가로 잡을 거고요. 하드디스크는 안 그래도 그래픽카드 호프로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분도 지금 올화이트로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저 올화이트 할줄 몰라요. 죄송해요. 올화이트 진짜 환장하게 한다. 환장하게 해. 진짜 그놈의 올화이트가 뭔지 확 씨발. 아, 죄송합니다. 아, 그놈의 올화이트. 볼게요, 한번. 지금 예전에 오라이트 내놓은 게 하나 있어요. 오라이트 300짜리로 내놓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걸로 한번 가볼게요. 메인보드는 아틱으로 갈 거고요. 예전에 낸거 있어요, 박선생님. 이거 L1000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이거 넣은 거랑 다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세부 칩셋은 250에 아틱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안 그래도 그 뭐냐 홀로 프레임으로 갈 거고, 그 메모리 같은 경우는 하얀색에 하얀색으로 이걸로 들어갈 거고요. 근데 왜 24,000으로 들어가 있니? 개인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제품 분류는 동작 클럭은 2400, 19200으로 들어갈 거고요. 32기가를 지금 요청해 주셨어요. 저처럼 욕 많이 먹을 겁니다. 자, 이걸로 해서 총네 부분 맞춰서 꽉 차게 그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호러브 프레임, 호프로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SSD는 지금 사타 버전 아니고요. 사타 버전으로 들어가면은 많은 부분을 좀 손해를 봐요. 동일한 가격이 좀 가격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게 아마 MLC일 거예요. 그래서 좀 비싼 건데 이걸로 들어갈 거고요. 하드디스크는 뺄게요. SSD 하드디스크 없는 대신에 지금 현재만 이것만 해도 지금 250이 넘었거든요. 이것만 해도 지금 250이 넘었어요. 케이스는요, 그 L1000 이 화이트로 들어갈 거고, 화이트로 들어갈 거고요. 전면 후면에 지금 전면에 2개, 후면에 1개가 제공이에요. 전면에 2개, 후면에 1개가 제공이기 때문에 이 위에 2개 이게 상단만 사면 돼요. 상단만. 상단 두 개만 사면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거 LED로 들어갈 거고, 지금 얘 제품 자체가 할로가 아니고요. 할로로 들어갈 거였으면 할로로 제품, 얘를 할로가 돼 있으면 할로로 살 건데, 지금 기본 팬이 할로가 돼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봐봐, 문 쿨링 기본 장착이잖아요. 쿨링 팬. 그 소리가 뭐냐면요, 그게 없단 소리거든요. LED가? 아니구나, 있구나.
화이트 LED, LED예요. 그러니까 할로처럼 되게 이렇게 몽롱하고 은은하게 왕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점점점 박혀가지고서 돌아가는 LED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LED가 있고 LED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같은 LED로 맞춰서 두 개를 사주면 된다고 보면 돼요. LED로, 오케이? 그래서 상단에 이게 두 개가 들어갈 거고 커세어 쪽으로는 지금 커세어 쪽은 내 순행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가격대 그냥 깔쌈 맞추기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격대 자체가. 그렇게 해서 하면 될것 같고, 뭐 따로 뺄 건, 빼거나 추가할 건 없어요. 7700K에 박격포 아틱, 그래픽카드 10 홀로프레임에 램은 게일로 32기가 화이트 해가지고서 이 화이트 느낌의 안쪽에 메모리는 이 색깔로 들어갈 거고,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런 식으로 4개가 들어갈 거예요. 화이트하게 하나 4개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화이트가 아니잖아요. 화이트로 바꿔드릴게요. 파워도 화이트 부분은 슈퍼플라워 쪽에 하나 있어요. 이것짜리. 근데 얘가 650와트짜리거든요. 650와트짜리면은 좀 애매해요. 650W쯤 좀 애매하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여져요. 이쪽에, 이 뒤쪽에가 색깔이 나와. 뒤쪽에 색깔이 나와서, 화이트로 갈 거면은, 화이트, 얘도 화이트, 돈이 비싸더라도 얘도 화이트로 가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 가격대가 너무 비싸요. 화이트 계열, 화이트 계열. 지금 화이트 계열을 찾을 수가 없어요. 슈퍼플라워로 갈게요. 슈퍼플라워에 와, 화이트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650하고 1100개 없다는데 지금 650 쓰기에는 너무 딱 맞거든요. 650와트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180에 뭐 전격 쓰는 거는 400 정도, 350에서 400 정도 쓸것 같은데 걔가 이제 풀로 돌아가거나 할때좀 뭐랄까 빡센 감이 없잖아,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650으로 넣겠습니다. 650도 돌아가긴 해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는 항상 100W 정도를 가용 전력으로 두려고 하잖아요. 항상 넉넉하게 하려고 하는데, 총 케이스 보면은, 저도 가려질 줄 알았어요. 가려질 줄 알았는데, 뒤쪽에서 보면요. 뒷면에서 보면은. 봐봐요. 이건 가려, 앞, 옆, 옆면은, 옆면은 가려지는데, 파워를 넣으면 이 부분 보여요? 이 부분? 이 부분? 여기에 나사로 박아가지고서 들어가는 부분. 여기는 옆면으로 가려져요. 근데 이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나와서 검은색이면 이 부분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화이트를 하는 거고요. 일단 650W 넣어드렸던 부분이었고 1000으로 가기에는 너무 비싸요. 1000W 가기에는 너무 돈지랄이기도 하니까 일단은 650으로 넣었어요. 가용전압까지 생각을 하면은 좀 빡빡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650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리고 화이트 파워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슈퍼플라워 쪽에 좀 많은데 그나마. 그리고 선 같은 경우는 선이 보면은 슈퍼플라워의 선이 어떤 선을 제공하냐 봅니다. 검은색 선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맥스 파인더라고 있어요. 맥스 파인더. 안 그래도 그 지금 보시면은 되게 감성을 중요시하시는 것 같아서 맥스 파인더라고 해가지고 이게 완전 하얀색이 있어요. 하얀색이. 하얀 하얀한 게.
그죠? 맥스 파인더. 이렇게 섞인 거보다는요, 그냥 온리 하얀 걸로. 850W가 있네요, 슈퍼플라워에. 잠깐만요. 하얀색이 있네, 850W가. 하지만 판매 준비. 그래. 자, 맥스 파인더 넣었고요. 해서 가격은 257만 원 정도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짜드렸고요. 좀 메인보드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쓸만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갔고, 아이고, 여기까지 있네. 자, 마무리할게요. 예, 제 견적은 저에게는 정답입니다. 거리에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생각과 100개의 세상이 있다 했습니다. 고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제가 쓴다고 생각하고 견적을 짜드리는 조군이었고요. 구독 부탁드리고 제가 댓글을 이제 안 봅니다. 소통을 하시기 어그로꾼들 때문에 멘탈이 바스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을 하시거나 그러고 싶으시면은 카페 오시거나 실시간 스트리밍 하니까 글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견적 요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